역시 여름에는 이런 프린팅 티셔츠로 포인트 줘야지. 인정? 네, 안녕하세요. 패션 유튜버 식스입니다. 우리는 정말 다양한 프린팅 티셔츠를 활용하고 있는데요. 뭐 작은 로고가 그려진 것부터 요즘 되게 유행하고 있는 사람 형태라든가 아니면 화려한 티셔츠가 그려진 그런 프린팅 티셔츠까지 정말 우린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의 취향을 맞춰서 작은 로고부터 큰 프린팅이 되어 있는 티셔츠 추천과 코디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한번 열심히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고! 첫 번째 제품은 토마스 모어의 티셔츠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심플한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프린팅이 큰 게 대세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티셔츠 앞부분에 적절한 크기의 로고만 있기 때문에 누구나 편안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티셔츠고요. 로고가 블루 컬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름에 시원한 무드도 주면서 고래가 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이 고래를 보면서 뭔가 물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소리! 포인트도 주면서도 무난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어서 개인적으로 너무 만족스럽고요. 그리고 이 제품 원래 원가가 25,700원인데 지금 29cm에서 기본 할인가가 들어가고요. 저 같은 경우는 또 쿠폰을 먹여서 구매를 하니까 1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개꿀! 네, 영상을 보시면 넥라인에 체인 스티치로 봉제를 했기 때문에 세탁을 하더라도 쉽게 망가지지 않게끔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썼고요. 그리고 이 제품 넥 테이프로 보시면 보통 저렴한 것들은 아예 붙어있지도 않고 4개만 붙어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건 어깨 라인까지 붙여졌기 때문에 세탁으로 티셔츠가 망가지지 않게끔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듬뿍 담겨져 있습니다. 또 촉감 자체도 되게 부드럽기 때문에 무탠더드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그런 부드러운 느낌은 훨씬 강했고요. 그리고 두께감도 비춰지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두께감이기 때문에 활용하시기 너무 좋을 겁니다. 네, 사이즈 같은 경우는 S부터 X라지까지 제품이 출시됐는데 지금 제가 M 사이즈를 착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깨선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세미 오버핏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는 너무 좋아하는 핏이거든요. 어깨가 좁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미 오버핏으로 입으면 어깨도 되게 넓어 보이니까 그런 부분 꼭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그게 면 100% 제품이어서 착용했을 때 뭐 까끌거린다거나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도 부담스럽지 않게 좀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장감 같은 경우는 엉덩이 3분의 2 정도 덮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너입이나 백을 충분히 잘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기장감도 유념을 해두시고 그리고 앞에서도 이야기 했던 대로 지금 이 로고 하나가 너무 쉽게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심플한 로고가 된 티셔츠 하나만 들고 있어도 좀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정말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디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름에 쉽게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코디입니다. 여름에 자기한테 잘 어울리는 바지 핏과 흰색 티셔츠만 잘 매칭하더라도 되게 세련미 있는 느낌 낼 수 있거든요. 지금 코디 모습처럼 전체 백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앞에만 살짝 넓을 하셔도 충분히 포인트를 줄 수 있으니까 이런 코디 모습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청바지가 좀 더워 보인다고 하시면 이렇게 린넨 소재의 바지랑 활용해보셔도 너무 좋죠. 흰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에나 매칭하기 너무 좋고요. 또 린넨 같은 경우에는 시원하면서도 여유로운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특히 올 여름 같은 경우는 여유로운 핏의 그런 여름 코디가 많이 활용할 거기 때문에 이런 무드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바로 유니스 디자인의 반팔 티셔츠입니다. 네, 이 티셔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모델분이 있는데 그 모델분의 SNS를 팔로우 하다가 알게 된 그런 브랜드예요.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과는 다르게 앞과 뒤가 다 프린팅이 되어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앞에는 이렇게 영어 로고로 심플하게 포인트가 들어가 있고요. 뒤에는 서핑 로고와 함께 영어 프린팅이 크게 되어 있어서 앞에 제품보다 더 포인트 주기도 좋고요. 여름 무드에 너무 활용하기 좋은 그런 티셔츠입니다. 네, 이 제품은 다섯 가지 컬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옐로우랑 네이비 컬러가 예뻐서 이 두 제품을 좀 공수해봤고요. 지금 원래 가격은 35,000원인데 지금 무신사에서 할인이 들어가서 지금 29,750원에 판매를 하고 있고요. 요즘 프린팅이 붙어있으면 3만원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할인가 기준으로 뭐 29,000원대면 제품 가격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네, 영상 보시면 면 자체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부드럽습니다. 면도 얇지 않고 어느 정도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뭐 비치는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넥라인도 부드러우면서 마감도 되게 견고하게 잘 마감을 했어요. 오늘 소개하는 브랜드 다 넥 테이프 처리를 했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넥 테이프를 좀 더 두께감 있는 걸로 해서 넥 라인이 망가지지 않게끔 되게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이 티셔츠 구매하실 때 뭐 이 제품 아니더라도 어떤 가공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봉제를 했는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공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가격대가 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저렴한 게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티셔츠를 구매하실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현명한 소비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꼭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네, 지금 사이즈는 원래 S부터 라지 사이즈까지 나오는데 지금 제가 M 사이즈를 착용
착용을 했습니다. 어깨선을 살짝 넘어가는 그런 세미 오버핏으로 연출이 되는데요. 이 제품 자체가 좀 액티브한 그런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오버핏으로 활용하셔도 되게 좋은 제품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더 여유로운 느낌이 났어도 활용하기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착용했을 때 확실히 좀 부드럽고 편안한 그런 필이 나기 때문에 앞에 토마스 모 제품처럼 뭐 착용하셨을 때 뭐 그런 불편함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편안한 착용감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로고가 되게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장과 같은 경우에도 엉덩이를 다 덮는 그런 기장감이기 때문에 오버핏으로 활용하실 거면 이런 기장감은 꼭 좀 체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디 모습을 보시면 프린팅 포인트가 너무 좋은 제품이기 때문에 어떤 팬츠랑 매칭하셔도 너무 활용하기 좋겠지만, 이렇게 크림색 팬츠랑 뭐 버켄스타일 샌들이랑 같이 매칭을 해주셔도 캐주얼한 무드랑 되게 잘 어울리고요. 이렇게 슬랙스러움한 바지를 변경해줘도 좀 더 깔끔하게 좀 연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특히 슬랙스랑 매칭을 할 경우에는 너입을 해주시는 게 좀 더 깔끔한 무드로 연출하기 좋으니까 그런 것도 좀 참고하셔서 좀 코디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노란색 같은 경우에는 뭐 네이비 컬러에 비해서 좀 더 캐주얼하고 액티브한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페이블해서 입는 것들이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 갈 때 밝은 티셔츠에 반바지 하나만 입고 가더라도 쉽게 포인트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연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제품은요, 지플리시의 프린팅 티셔츠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티셔츠 중에서 가장 프린팅이 크게 들어간 제품이기도 하고 요즘 많은 분들이 활용하시는 그런 디자인으로 제작된 제품입니다. 남자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블랙 컬러에 맞게 좀 어둡게끔 디자인된 게 특징이고, 여자 프린팅 같은 경우에는 블루 계열로 제작이 돼서 좀 더 시원한 그런 무드를 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두 프린팅 다 되게 몽환적인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께서 포인트 주기 좋으실 거고요. 대신 뒤에는 이렇게 민무늬 형태로 디자인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이 제품도 넥라인 뒤에 테이핑 마감을 했고요. 또 넥라인 전체적으로 마감을 잘 마무리했기 때문에 넥라인이 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촉감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는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하지만 프린팅이 원체 잘 빠져서 포인트 주기가 좋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앞에 제품보다 강점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원래 정가가 38,000원인데 검은색이랑 흰색을 세트로 구매하면 50,000원에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또 무신사에서는 지금 5,000원 할인해서 45,000원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개당 25,000원도 하지 않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아쉬웠던 부분들을 좀 보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여러분들께서 부담스럽지 않게 좀 구매해볼 수 있는 그런 티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원래 M에서 라지 사이즈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라지 사이즈를 착용을 했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앞에 제품과 마찬가지로 세미 오버핏을 연출하고 있지만 다른 제품 M 사이즈와 라지 사이즈가 같기 때문에 웬만한 분들은 라지 사이즈로 가셔도 될 것 같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혼방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좀 까끌거리거나 그러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걱정을 했는데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까끌거린다거나 그런 느낌들은 없거든요. 하지만 그런 게 걱정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기장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토마스 모 제품처럼 엉덩이 한 3분의 2 정도 덮는 그런 기장감이니까 이런 기장감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코디 모습을 보시면 올 블랙으로 한번 코디를 해봤습니다. 대신 올 블랙으로 하면 좀 포인트가 밋밋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좀 워싱이 들어간 그런 블랙진으로 좀 변화를 줬고요. 제 코디 자체가 좀 컬러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그런 코디임에도 불구하고 티셔츠 하나가 좀 쉽게 포인트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입고 다녔을 때 코디 예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좀 컬러 변화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면 이런 형태로 조금 활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화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는 연청 와이드 데님과 매칭을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여름 같은 경우에 조금 밝게 입는 것들이 더 시원해 보이는 그런 경향도 있고요. 특히 또 개인적으로는 흰색 티셔츠가 조금 더 몽환적인 그런 느낌도 강하고 블루 컬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더 시원한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그 외에 뭐 진청이나 블랙진이랑도 쉽게 활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티셔츠니까 한번 올 여름에 좀 프린팅된 티셔츠로 좀 포인트를 확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기 전에 오랜만에 좀 이벤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요즘 여러분들께서 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서 정말 큰 힘을 얻고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올해는 좀 프린팅이 큰 티셔츠가 좀 유행을 탈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좀 그 프린팅 큰 티셔츠를 좀 활용하실 수 있게 제가 지플리시 쪽에 요청을 해서 두 장의 제품을 좀 제가 이벤트용으로 협찬을 좀 받았습니다. 네, 바로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앞에 제품과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너무 활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같아서 이렇게 좀 공수를 해왔습니다. M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준비를 했는데요. 이번 이벤트 참가 방법은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댓글에 이 티셔츠를 가지고 어떻게 코디할 건지를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원하는 사이즈, 그리고 메일을 좀 작성해주시면 끝납니다. 추첨을 통해서 공지사항에도 결과 공지 드리고요. 각 선정된 분에게 개별 메일 연락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벤트 참가 어렵지 않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응모해 주시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이런 이벤트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식스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작은 로고부터 큰 프린팅이 되어 있는 티셔츠까지 여러분께 좀 추천드렸는데요.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댓글 정말 큰 힘이 많이 되니까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